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최근에도 열심히 또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전지가 과연 끝이 언제쯤 될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 미국과 중국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 영상에서 제가 또 이 중국에 대한 뭐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중국이 현재 이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몇몇 분들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불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 아닌 또 그런 악플들이 또 달리는 것들도 봤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그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또 넘칩니다. 뭐 저를 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한국사 1급을 또 따기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역사적 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한국을 사랑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과는 이제 또 별개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있죠. 바로 이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연관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앞쪽에 있는 이런 전기차 세액 공제 방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한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월 달부터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것이 좀 추가적으로 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결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진행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골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현지화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주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오면서 우리도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 그리고 소재에 대한 자립도가 상당 부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또 요 뉴스와 또 맞물려 가지고 한 가지 뉴스가 또 더 있었죠. 뭐 최근에 이제 포드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데요. 자, 포드가 2026년부터는 미국 미시간에서 CLTL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우리가 이제 뭐 이 LFP 배터리라는 것이 사실 리튬 인산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산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만드는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해서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삼원계 배터리는 이제 대학생 논문입니다. 대학교 논문, 대학생들이 제출하는 논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이 LFP 배터리는 초등학생 독후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뭐가 훨씬 더 지식적인 부분, 깊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삼원계 배터리가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포드는 이 CLTL에 이 LFP 배터리를 선택했을까? 왜 이거를 생산한다고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숨겨진 의미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생산되었던 전기차에 대해서 판매와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자, 우리가 연간 글로벌 누적 전기차 인도량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 테슬라가 독주였죠. 독주를 보이다가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1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BYD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성장률이 204%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BYD가 9.1%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17.3%.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서
100대가 생산된다면 그 중에서 17대가 BYD가 인도하는 BYD 인도량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2위로 밀려나 버렸죠. 그 밑에도 중국 전기차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그 6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별로 보면, 자, 중국의 성장률이 무섭습니다. 중국이 2021년도에 대한 성장률은 158%를 기록했고 2022년은 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115%, 61%니까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미국은 생각보다는 성장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성장률에 대한 측면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대신에 우리가 판매량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판매량에 대한 부분의 점유율을 찾아보면 중국이 63%입니다 우리나라가 2%예요 자, 2위권이 바로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이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위권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유럽, 미국을 빼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게 잡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63%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빼고 나면 기업들이 전기차를 팔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63%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2%를 버릴 것이냐를 기업들한테 선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포드 같은 입장에서도 이 CLTL에 대한 배터리를 선택했던 것은 당연히 이런 기반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자, 2021년도에 CLTL이 33%를 차지했었는데 2022년도에 37%로 늘었고 오히려 LG엔의 솔루션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 소폭 줄었고 삼성 SDS는 뭐 비등비등한 모습들이고요. 대신에 이제 BYD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자, 파나소닉은 줄었습니다. 자, 앞서 봤지만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자, 대표님, 왜 우리나라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확립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LFP 배터리를 다른 여타의 나라들은 채용을 할까요? 자,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LFP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리튬 플러스 인산과 철입니다. 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거기에서 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이 비철금속, 이것들이 전구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보시면, 자, 그럼 평균 주행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럼 LFP 배터리는 100에서 300km 정도가 되고요. 대신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400에서 600km 월등하게 나타납니다. 대신 이제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철을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제조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 자체 단가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자, 대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폭발 위험성이라는 부분인데요. LFP 배터리는 거의 불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한 개가,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99.9% 안전하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 중에 한 대가 폭발이 났다. 그런데 그 폭발이 났을 때는 그것이 상당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으로 와닿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100만 대가 팔렸다면 그 중에서 100대는 불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 낮더라도 폭발이 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천만 대씩 판매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위험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어차피 주행거리가 짧으면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를 또 많이 지으면 되고 주행거리가 짧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소모가 된다면 어차피 싸니까 또 갈아치우면 되고 소모품의 하나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기업에 대한 논리와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선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뭔가에 대한 해결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산에 대한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생산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인도가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시면 전기차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산에 대한 부분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중국에 생산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기술적인 격차들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앞에서 크게 장점을 못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중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등이 바로 지금 현재 중국 63.3%에 대한 차량에 대한 현재 판매량에 대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2위권과 3위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은 아직까지도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취해야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자, 에코프로에 대한 결산 IR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전구체 양산 능력을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해서 북미 시장을 신속히 선점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발표되었던 에코프로 COIR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도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전구체 양산 능력을 올려가지고 국내 및 북미에 대한 현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현지 생산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한 장 더 보시면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2차전지를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들이 저는 그대로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 자, 우리가 양극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뭐냐, 수산화 리튬이라고 보여요. 결국 수산화 리튬에 대한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양극재에 대한 국산화를 좀 더 자립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구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공정을 내재화해서 점유율을 올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리사이클 공정, 바로 폐배터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가 지금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한다거나 또는 국내에서에 대한 국산화를 이뤄낸다거나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아감으로써 어디에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받아감으로써 앞으로 뜰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사활을 걸겠다,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3원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LFP 배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 더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배터리를 LFP냐 3원계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대항하기 위한 방법이 유럽과 미국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거 여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지화가 돼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얼마나 높냐 하면, 자, 중국이 현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70에서 약 60%대에 대한 대부분의 점유율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금 현재 양극재 분야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여타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하게 낮은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고 바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점유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도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올랐던 기업들, 자, 전구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고, 자,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어요. 자,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은 뭐예요? 바로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작년부터 계속적인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LNF는, 포스케미칼은 뭡니까? 그거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자, 나노신소재라든지 또는 대류전자재료 마찬가지죠. 도전재라든지 양극활 물질에 들어가는 도전재라든지 또는 음극재 관련된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장 자체는 이런 소재에 대한 다변화,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에 대한 현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정장비 안에서도 전극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자체는 결국 3월달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 현지화가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는지 선점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적인 등락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더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결론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런 정말 무식하게 커져가는 이 중국에 대한 전기차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격차를 더욱더 확대를 시켜버려야 돼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돼줘야 됩니다. 야, 너희 삼성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불나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야, 그래도 우리가 주행거리는 너희 거보다 좀 더 가잖아. 가면 뭐해, 불나는데. 그럼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 바로 뭐예요? 바로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전고체에 대한 얘기를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테이펙스나 이수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 그리고 LG, 그리고 총 6개 기업이 이 전고체 관련해가지고 국책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에 대한 뚜렷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원래 목표는 2023년도에 상용화였는데 지금 2026년도로 또 연기가 되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 기사 찾으면 다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뭔가에 대해서 나올 여지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 하이니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조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전고체 관련된 이슈, 새로운 신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더 전반기 남은 기간이라든지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테마나 또는 이슈를 상당부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양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음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전구체라든지, 자, 또는 이제 소재 원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대한 종목군들도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거죠. 상승 탄력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맛은 예전보다는 적을 수는 있지만 쉽게 그냥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으로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스윙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미국 현지에 대한 생산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이냐. 자 본격적으로 IRA가 진행이 되고 나면 국내 기업들도 공장 증설에 대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정장비라고 하는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전장부품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정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공정들이 존재하죠. 자, 전국 공정에서 우리가 조립 공정, 그리고 충방정 공정, 자 그리고 디게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조립 공정 조립, 그리고 이제 충방전은 여기서 충전이 되는지 방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충전소와 또 연결되는 키워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전극 공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충방전 공정인데, 충방전 공정은 우리가 보면 셀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국 공정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비 관련주가 움직인다면 이쪽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흐름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올랐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인데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불꽃슛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일 때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강하게 슈팅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두 배 이상 올랐어요. 두 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건전한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툭 떨어진다 그런 부분 자체는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봐요. 오히려 건전한 조정이 좀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 저점 매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금량 같은 기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금량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출하회가 이루어지면서, 자 금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월 달에 바닥에 대한 신호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오늘 또 다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인데, 자 이것도 한 70% 정도가 올랐죠. 70, 80%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단기 고점에 대한 형태를 좀 띄는 과정들인데,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 자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하방에 대한 33,000원, 34,000원 밴드에 대한 또 지지에 대한 역할을 상당 부분 할 수 있다. 자 미래나노텍도 보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도 지금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지금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자 포스코케미칼, 자 포스코케미칼도 지금 바닥 신호가 들어왔었죠. 지금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서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여전히 흐름 자체는 좀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세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를 꺾이는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는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때도 선점을 해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뭐 많은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는 것이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뭐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회가 나올 수 있는, 바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고려아연과 또 관계 있는 기업이 영풍정밀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영풍정밀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긍정 나타나고 있고, 세비캠이라든지 원래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폐배터리 관련 좀 유명했던 기업들이죠.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보면 웰크론 한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현재 바닥을 상당부 다지는 양상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앞에서 올렸던 자리에 다 반납을 했던 구간이니까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성과를 또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도 안 올라갔던 2차전지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여기에 대해 좀 집중해보자. 저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도 나열을 해서 지금까지 특집을 한 열몇 번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2차전지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이런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급이 쏠리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다른 쪽의 먹거리가 좀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량을 5,550원대 해서 제가 큰 수익을 봤습니다. 800% 이상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드러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도 우리 수산 리튬에 대한 부분 선점하면서 자회사를 2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는 가족률이 40%였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목표가 60%에 70%까지 가동률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 보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화, 뭐 전구체 관련된 기업이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더불어서 황산 코발트를 또 생산한 기업이, 이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한 기업이 코스모화학인데, 자, 이런 상승세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저희가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사에서 항상 수익률로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유튜브에서도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내용 담아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